다음 정면이. 뭐? 형이 중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뭐 개인전, 그 다음에 혼성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모두 따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뭐, 그냥 기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분들도 소감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처음 목표했던 단체전 3연패를 이루고 돌아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 경기들을 해서 그런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도쿄올림픽 이어서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이제 베테랑급 선수 김윤 선수랑 이규 선수가 함께 금메달을 따서 영광이고 남자 3연패를 이뤄서 너무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덕 선수의 파이팅이 좀 화제가 됐는데 이후에 뭐 소리가 작았다고 인터뷰 했잖아요. 일단 김재덕 같은 제덕 같은 선수는 정말 저희 단체전 할 때 되게 좀 필요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긴장하는 순간에 크게 파이팅 외쳐주면서 뭔가 이렇게 정신이 또렷해졌던 것 같고 그 힘으로 인해서 뭐 다들 진짜 열심히 뭐 파이팅도 외치면서 그렇게 좀 양궁이 되게 다 점잖은 스포츠라고 되게 많이 알고 계셨는데 되게 익사이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나 메시라고 안 했어. 나 메시랑 호날두 둘 중에 아무것도 안 정해놨었어. 그래. 누구 누구? 손흥민 안 돼요. 너 역시 한국인이구나. 김재덕 선수는 아무래도 김욱 선수가 세 번째 올림픽에서 이렇게 선관을 하는 만큼 조금 더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런 김욱 선수의 꾸준함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라봤을 때는 네, 이제 2016년 리우올림픽 때부터 그때 김민진 선수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또 처음 알게 됐고 근데 이제 김민진 선수가 리우올림픽 때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롤모델로 삼게 됐고 또 이제 저도 그런 꿈을 꿔왔다는 과정이 지금 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진 선수가 상관을 하게 됐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매우 저도 그렇다고요. 무지는 거 많이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많이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는 개인전 선수 이랑 8강까지 다음 올림픽도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그런 목표를 세울 것 같은데 네, 이제 국제대회 경험도 좀 차근차근 이제 쌓아 나가는 것 같은데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개인전 메달까지 그렇게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할 거고 그렇게 운도 따라준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승부처에서 굉장히 확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어떤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시는지. 누구한테 질문? 네, 뭐 항상 뭐 저희는 위협을 항상 당해왔습니다. 어쨌든 뭐 모든 각국의 나라 선수들이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걸 알고 한국에 맞게끔 다들 전략을 짜서 오다 보니까 언제나 저희는 디펜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어가다 보니까 뭐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결승전 대기실에서 그거에 남자인데 긴장감이 사실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었고 좀 얘기도 나눴고 그냥 뭐 들어오기 전에 뭐 행운을 빈다, 뭐 좋은 경기 하자, 뭐 이런 말들 나눴고요. 뭐 사진은 좀 그렇게 보였는데 뭐 그냥 밖에 이우석 선수 경기하는 거 이제 TV로 이제 보면서 아 제발 이겨야 되는데 아 제발 우석이가 그래서 3등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경기 끝나고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좀 터뜨렸어요. 아들 얘기도 하던 모습 이후에는 또 뭐 아들이라든지 관련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히 안부 정도만 묻는 편입니다. 혼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화살을 이제 쏠 때 좀 그냥 그 순간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냥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가면은 조금 변수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그냥 그 화살을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어서 좀 집박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수 대기실에서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계속 응원하면서 마지막 슛오프까지 갔을 때는 슛오프를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서 제발 우진이 형이 가까운 데 쏘기를 그냥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고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듣고선 이제 눈을 떠는데 김우진 선수가 이겨서 그냥 그제서야 이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8강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관중석에 올라가서 정민석 회장님 옆에 장현석 회장님 옆에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됐는데 매 판마다 이제 치열한 탈상 그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우진이 형이 제발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우진이 형이 처음을 슛으로 선발사하게 됐는데 10점 쏘자마자 일단 마음 편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디 앨리슨 선수가 좀 급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김우희 선수가 금메달 따서 너무 뿌듯했고요. 그 짜릿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 원래는 제가 100번째 금메달을 되게 원했었어가지고 제 첫 금메달이 뭔가 의미 있는 100번째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선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메달이 나왔더라고요. 사격 그 반지 선수 맞나요? 반효진 선수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네 새롭게 이제 101번째로 시작할 수 있었기에 이제 그런 세레머니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